동생을 해하고 어머니를 옥에 가둔 광해군. 그 실정을 바로잡고자 반정을 일으킨 인조. 인조대왕은 거사에 앞서 남도의 깊은 산골 남자에 들었다. 어차피 반정은 피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일. 암자에서 백일 기도를 올리고 스스로 왕이 오른 인조는 자신의 죄업을 참회하듯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팔도각제의 사찰 중건을 도왔다. 화무 11홍이라 했던가. 세월은 흐르고 왕조는 무너졌지만 그 암자는 여전히 기도처이자 수행터로 세월을 버티고 있다. 하만 여왕산에 오르면 경남 진주 일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성전암이 자리한 여왕산은 진주 남강의 물줄기가 휘돌아가고 너른 들판에 작은 언덕들이 연꽃 봉오리처럼 솟아나 있다. 여왕산이라는 이름은 1583년 함주부사 정구가 붙인 이름이다. 하마는 남고 북저 지형으로 풍수지리학적으로 보아 나라를 배반할 기운이 있어 남쪽에 위치한 이 산에 배를 타고 산을 넘을 수 있다는 뜻의 여항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또한 한국 전쟁 때에는 서북산과 함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여왕산 성전암은 정상 가까운 능선에 세월의 풍파를 다 이겨낸 듯한 커다란 바위를 병풍처럼 두르고 오롯이 자리하고 있다. 성전암은 서기 879년 신라 헌강왕 5년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한다. 대나무 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걸으면 성전암을 만날 수가 있다. 세월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절마당에는 수백 년의 세월을 버틴 느티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지세에 능했던 도선국사는 우리 땅의 정수리인 백두산의 정기가 백두대간을 타고 내려오다 진주 남강을 안고선 여왕산에 와서 지맥이 맺혔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도선국사는 이곳에 암자를 짓고 성인이 살던 곳이라는 뜻으로 성전암이라고 이름했다. 성전암 전각들은 산의 지형에 따라 위아래로 오밀조밀하게 자리하고 있어 전형적인 산지가람의 배치를 하고 있다. 암자의 전각들은 전란을 겪으며 근대에 다시 지었지만 곳곳에 천년의 역사가 남아있다. 대웅전을 둘러싸고 있는 큰 바위는 그 세월을 여실히 보여준다. 풍파에 깎이고 베어 속살을 그대로 드러낸 채 대웅전 부처님의 후광처럼 우뚝 서 있다. 용마루 너머로 보이는 마을 이름은 장안리. 인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능양군이던 시기에 이곳 성전암에서 백일 기도를 드리고 왕위에 올랐다고 한다. 그래서 왕이 머물던 곳 아랫마을엔
서울을 뜻하는 장안리라는 이름이 뒤따랐다. 인조가 이곳에서 부처님 전에 기원했던 것은 무엇일까?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나라는 당리당략에 따라 휘청거리고 외구의 침략을 간신히 이겨낸 산하를 오랑캐가 또다시 넘보는 시기였다. 능양군은 부처님 전에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고 또 기원했을 것이다. 비록 성리학에 근본한 조선이었지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산 너머 마을 아래까지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처럼 온 나라에 퍼지기를 기원했을 것이다. 성전함 대웅전은 한국 전쟁 이후 지어진 근대의 전각이다. 고풍스러운 맛은 부족하지만 화려한 문양의 어간 꽃문살이 눈길을 잡아끈다. 대웅전 어간문살은 특이하게도 선비의 상징인 사군자와 새한 사물을 새겨넣었다.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사군자와 소나무, 대나무, 매화의 새한 사무. 속은 비어있으면서도 강하고 유연한 곧게 뻗은 대나무처럼, 늦서리를 견디며 그 청초한 모습을 잃지 않는 국화꽃처럼, 이른 봄 홀로 피어 은은한 향기로 봄 소식을 전하는 매화처럼, 저리와 지조로 살겠다는 고고한 수행자의 마음이 담겨있는 듯하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세 분의 부처님을 모셨다. 가운데 모셔진 석가모니불은 조성연대는 오랜 것이 아니지만 암자를 찾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준다. 오른쪽에 협시하고 계신 약사열의 부처님. 중생의 만병을 달래줄 약함을 열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듯하다. 석가모니불의 왼쪽에는 목조 아미타열의 좌상을 모셨다. 최근 발견된 복장 유물을 통해 1644년 인조 22년에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성연대가 정확해 조선 중기 불상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부처님의 수행과 지혜를 상징하는 나발과 육계가 선명하고 살포시 된 부처님의 눈에서 자비 광명이 넘쳐난다. 성전함 산신각은 한 칸을 인조대왕각으로 명명하고 위패를 모시고 있다. 인조는 연산군을 왕위에서 끌어내린 중정반정을 그리며 거사를 도모했다. 광해군을 몰아낸 인조반정은 조선을 더 깊은 당파싸움의 길로 몰아넣었고 결국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옳은 길이 아닌 일에는 부처님 전에 올린 기도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것일까. 여항산 성전함은 근래에 들어서는 나한 기도 도량으로 더욱 이름이 높다. 팔짝 지붕을 얹은 세 칸 규모의 소박한 전각인 나한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두 분의 관세음보살 그리고 갖가지 표정의 16나한을 모셨다.
16나하는 줄지어 앉아 세 분 부처님을 외워한다. 세상의 공경을 받고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자들. 아라하는 부처님의 복음가는 성자들로서 세상 곳곳에 머물며 장차 미륵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을 교화하겠다고 다짐한 분들이다. 나하는 부처님 당시 제자들이니 당연히 인도인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나한님들은 얼굴과 표정이 인자한 노스님 같다. 산중암자에도 봄 소식은 들려오고 연두빛 잎보다 꽃을 먼저 피워내는 목련이 눈을 한껏 부풀렸다. 가지 끝에 촘촘히 내민 봉오리 사이로 스님은 노루기 같은 꽃눈을 두어 개 따준다. 따낸 꽃눈을 살며시 벗겨내니 연노랑 꽃잎이 9장. 목련 꽃잎으로 차를 우려 도반과 함께 나눈다. 수행자에게는 분에 넘치는 호사라고 탓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긴 겨울을 산속에서 보낸 이에게 산중암자의 이른봄이 주는 귀중한 선물이라 여기며 음미한다. 붉은 노을 타고 범종 소리가 울린다. 암자 마당에도 범종의 은은한 울림이 가득하다. 종소리는 저녁 어둠을 타고 산 아래 마을을 향한다. 범종의 큰 울림은 속계를 넘어 지옥의 중생들까지 범종 소리에 실린 부처님의 장엄한 진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으라는 자비의 울림이다. 목탁 소리에 맞추어 저녁 예보를 올린다. 목탁은 잠을 자면서도 눈을 감지 않는 물고기를 형상화한 법구다. 수행 또한 그럴 것이다. 물고기가 밤낮으로 눈을 감지 않듯이 수행자도 항상 부지런히 도를 닦으라는 가르침이다. 암자의 목탁 소리는 늘 깨어있으라는 경책으로 암자의 어둠을 밝힌다. 간밤엔 봄비가 제법 내렸다. 기도 정진의 밤을 보낸 암자의 봄 기운이 가득하다. 어디선가 산새 한 마리가 날아와 부지런히 아침을 알린다. 세간의 어지러움을 모두 덮으려는 듯 산 아래는 안개가 바다를 이룬다.
듬성듬성 봉우리들이 섬처럼 안개 위를 떠돈다. 출생 아닌 암자에서 운해를 바라보며 모두 버리고 떠나오길 잘했다고 다시 초발심을 되새긴다. 혼자 하는 울려. 봄은 오고 있지만 암자에선 부목도 공양주도 수행자의 몫이다. 일도 양단으로 장작을 쪼개듯 나의 번뇌도 쪼갤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장작 펴는 손끝에 힘이 실린다. 부처님 전에 올릴 마지밥 준비하며 아궁이 속 불길을 바라본다. 치솟는 장작불처럼 번뇌도 활활 타오르기를. 108 번뇌는 수행 정진보다 빠르게 번지니 84,000 번뇌가 되어 마음을 어지럽힌다. 끝없이 피어오르는 망상에 종지부를 찍기를. 그러나 번뇌는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백두대간 끝자락에 자리한 여황산 성전암. 수백 년을 버텨온 느티나무가 그 긴 역사를 말없이 전하는 곳. 성전암은 인조대왕과의 인연으로 세인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인조의 불심은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는 나한의 가피를 얻었을까. 인조각 배록나무는 그 세월을 알고 있을까. 목련이 봄 꽃눈을 틔우기 위해 가만가만 미동하는 봄날. 그 세월의 향기가 꽃보다 먼저 암자에 퍼진다.